기계업종의 호황은 공작의 날개를 편다. 공작기계 관련 수혜주를 찾아보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기계업종이네요. 기계업종이 요즘 아무래도 경기가 점점 좋아지면서 네. 이 업종도 그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죠? 네. 네, 기계업종이 아니라 공작기계죠. 그래서 제가 그냥 동음 이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공작새가 날개를 펼친다고. 제목에서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원래 제가 기계업종의 호황은 공작의 날개를 편다. 네. 너무 이게 와닿지 않는 표현이라 좀 정제돼서 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장난 말로 했어요. 우스갯소리로 껴있어서 동물원 가면 이러잖아요. 네. 공작새랑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네. 지금 빨리 찍어야 되는데 공작새가 날개를 안 펴요. 얘가. 아, 그 뜻이구나. 날개를 안 피잖아요. 날개를 핀 거를 나도 동물원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처럼 찍고 싶은데 아. 얘가 말을 안 들어. 사람이 가면은 날개를 안 피고 있어요, 공작새가. 그래가지고 PD님 안 피네, 가자 그냥. 그냥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물개도 봐야 되고 사자도 보고 기린도 봐야 되는데 공작새 날개 피려고 하루 종일 언제 어떻게 기다려요? PD님께 간접적으로 불만 표출하시는 거죠? 아니요. 이게 왜 제목 그대로 안 나왔죠? 원래 아, 또 이런 야, 위에 나가고 있네요. 날개 펴 공작기계 중에 저런 식으로 살려주시긴 하는데 레거시 미디어에 또 그 틀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 공작새는 네. 마음대로 피지 않아요. 네. 그럼 이 공작기계는 언제 피냐? 기계업종이 피면 자연스럽게 피죠. 공작기계 공작기계 얘기하려고 자, 공작새 얘기하시고 네, 공작새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와, 동음 이유입니다. 공작기계는 네. 기계를 만드는 기계예요. 기계업종이 잘 되면 기계를 만드는 기계도 잘 되겠죠. 와, 거기서 공작새를 그러니까 연상하시다니. 굳이 공작새한테 날개를 펴라. 넌 왜 안 피냐? 사진 찍어야 되는데 날개 좀 펴. 소리칠 필요 없이 기계업종이 좋아지는 걸 보면 아, 공작기계도 좋아지겠구나. 공작기계가 날개를 피겠구나. 얘가 공작기계가 좋아져라 안 해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겠구나. 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작새랑 사진을 찍는 것보다 공작기계 투자하는 게 더 빠르다. 뭐. 아니, 뭐 그건 해석의 나름인데 제 해석은 제 비유는 그것보다는 에, 에. 공작새가 날개를 필 것 같을 때 옆에 사진을 찍으러 가야지. 네. 공작새가 날개를 피지도 않을 것 같은데 거기서 24시간 기다리는 건 멍청한 짓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작새가 날개를 피려면 네네. 공작새가 저기 잘 날개를... 놀고 싶은 뭐 햇볕이 들거나 아니면 공작새가 좋아하는 먹이가 앞에 있어서 이제 공작새가 날개를 기분 좋아서 필 것 같을 때 옆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된다. 네. 근데 지금은 아, 너무 또 헛소리인데. 자, 그래서 이 비유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데, 기계업종 그냥 네네. 저기 좋아하시는 분, 네. FM 좋아하시는 분한테 네. 설명드리면, 네네. 기계업종이 좋아졌기 때문에, 자, 그건 뭐냐면, 기계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쉽게 말해서, 굴삭기 기계죠. 자, 두산 인프라코어 급등했고요. 그쵸? 두산 인프라코어 급등했죠? 기계라는 것은 건설. 자, 현대 건설 기계 급등했죠? 장비들. 굴삭기 만드는 업체예요. 네. 미국에서 굴삭기 만드는 업체는 두산 밥켓 다 급등했어요. 굴삭기, 굴삭기, 포크레인 만드는 회사. 네. 그 현대 에버다임 급등했죠. 그 또 기계는 뭐가 있을까요? 현대 엘리베이터. 자, 엘리베이터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주가가 올랐죠. 그다음 또 기계 뭐 있어요? 기계가 뭐 있죠? 빨리 머리를 굴려보세요. 기계가 뭐 있을까요? 잠깐만요. 기계가 생각이 안 나세요? 자, 그냥 말할게요. LIG, 넥스원 같은 거 이런 것도 기계죠. 기계예요. 네. 미사일 이런 것도 기계예요. 네. 방위 산업체. 그렇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 자, 우주선도 기계예요. 자, 이런 기계들이 잘 됐어요. 네. 그럼 기계를 가공할 때 쓰는 공작 기계도 잘 되겠죠. 공작새가 날개를 필 것 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기계업종의 주가가 다 날아갔어요. 기계 주식들, 뭐 굴삭기, 우주선, 미사일, 전차, 엘리베이터. 자, 이런 기계들의 주가가 다 날아갔죠. 네. 그럼 그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가공하고 기계를 가다듬고 기계를 만들어내는 공작기계. 공작기계가 기계를 만드는 기계예요. 기계를 만드는 기계도 있겠고 기계를 만드는 기계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종 그 기계를 우리가 보통 이 말하는 아까 제가 나열한 그것들을 만드는 기계가 쉽게 말해 뭐 네. 제일 쉽게 말해 망치 예. 그것도 공작기계일 수 있어요. 예. 망치를 뭐, 만드는 또
기계가 또 있겠죠. 그러면 끝이 없고 뽀꼬무가 되는 거고 망치 그리고 뭐 드릴 다 이런 거. 그러니까 맥가이버가 들고 다니는 게 공작 기계라고 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기계 업종의 밸류체인을 다 보시겠다. 자, 기계가 다 같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좋다는 거잖아요. 기계 업방이. 네. 그럼 기계를 만드는 기계 업방도 좋겠죠. 네. 그걸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기계 관련 주식들을 쫙 봤는데 주가가 다 일제히 거의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기계를 만드는 기계, 공작 기계 중에서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는 겁니까? 자, 지금 어떤 기업이 상장돼 있습니까? 아, 아까 그거 나갔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현대건설기계라던가 현대건설기계. 네, 자, 현대건설기계. 네. 지금 이거 지금 핀트 맞나요? 핀트? 네. 지금 맞죠? 네. 제가 맞춰놨어요. 현대건설기계. 자, 뭘 보냐면 월봉인데 네. 모든 장기 이동평균선을 다 뚫었어요. 봉이. 그렇죠? 현대건설기계, 현대엘리베이터 모든 장기 이동평균선 다 뚫었죠?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모든 장기 이동평균선 다 뚫었어요. 지금 역배열에서 다 올라와서 LIG 넥스원 60개월선 하나 남았고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 다 뚫었죠. 120개월선까지 다 뚫었어요. 두산밖에 다 뚫었는 겁니까? 예, 월봉입니다. 모든 장기 이동평균선을 다 뚫었잖아요. 현대 에버다임도 이번 달에 또 다 뚫었잖아요. 뭐 20개월, 10개월, 60개월, 120개월, 120개월선 거의 5년짜리잖아요. 다 뚫었어요. 다. 아, 10년짜리구나. 120개월. 12개월이니까 10. 그러니까 다 뚫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주가가 장기 이동평균선을 역배열해서 다 뚫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는 얘기죠. 실적에 선행한다고 보면. 자, 그래서 이제 공작기계도 좋겠구나. 이런 거 기술적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자, 여기를 좀 옮겨야 되겠네.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네. 자, 인베스팅닷컴에 들어가서 일본 공작기계 주문을 치세요. 여기다가. 자, 이게 왜 일본을 왜 치냐? 일본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이상한 거 말고요. 이상한 거 말고 일본 하면 뭔가 경제 성장. 아, 뭔가 막 그 옛날에 건담 조립식 어렸을 때 사면은 무슨 막 건담 그 로봇 하나 만드는데 조립 부품이 막 200개가 있어. 200개가. 꼼꼼한 나라죠. 그 200개가 눈알이 막 3개가 있어. 눈알 부품이. 그게 엄청 정밀하잖아요. 그렇죠. 정밀. 꼼꼼하죠. 네. 정밀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작기계, 기계를 만드는 기계니까 되게 정밀한데 일본이 공작기계의 그 모든 티어라고 하죠. 등급, 1등급들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일본 업체들이.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공작기계 주문수가 늘어나면 공작기계 업황이 좋구나. 자, 거기서 일본 공작기계 주문을 쳤어요. 쳐니까 뭐가 나오나요? 이 그래프가 뭔가 뭔가 갑자기 여기에 확 늘어났네요. 엄청나게 지금 치솟았죠. 완전 치솟았죠, 지금. 네. 이 코로나19 사태 완전히 밑바닥에 마이너스로 밑에가 마이너스예요. 0 밑에가 마이너스. 근데 여기서 갑자기 폭등을 했는데 폭등한 게 어느 정도냐면은 2021년 6월 9일날 가장 최근에 발표됐어요. 한 달에 한 번 발표가 돼요. 한 달에 한 번 발표가 되는데 이게 증가폭이 140.7%가 나왔어요. 지금 5월 달에 120.8. 자, 이게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의 공작기계 주문이 엄청 들어오고 있다. 네. 그러니까 앞서가고 있는 일본이 공작기계 주문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으니 공작기계 업황이 좋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공작기계 주식도 따라가겠죠. 후발로. 일본 공작기계 주문이 먼저 치고 올라가니까. 과거에도 동행했습니까? 네, 똑같이 동행해요. 그 뭐 자료들 찾아보시면은 우리나라 공작기계 주식이랑 일본 공작기계 주문 저 수치랑 겹쳐놓는 차트 구현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미 동행을 해요. 네, 공작기계 수주가 확 늘어난 것이 차트로 보인 만큼 네. 우리 기업들의 주가도 동행하면서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있잖아요. 근거는 여러 가지인데 제가 두 가지 큰 걸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나라 기계 업종들의 주가가 네. 장기 이동평균선을 다 뚫을 정도로 네. 올랐다. 네. 그리고 일본 공작기계 주문 수가 늘었다. 수치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이 뭐 근거의 여러 가지 중에 뭐 한 두 가지 되겠죠. 공작기계가 좋을 수 있다는 거를, 주가가 좋을 수 있다는 거를. 어떤 기업이 상장돼 있어요? 자, 일단 그냥 YG1하고 삼익THK. 자, 이 YG1을 가지고 장난을 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뭐냐면 장난? 예, 네.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수를 모아놓은 회사다. 그런 장난을 치시는 분. 네? 아닙니다. 뭐라고요? YG 엔터테인먼트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아니, 투자자분들이? 글이 있어요. 에? 이게 우리 되게 많이 있어요. 아니, 진짜 많이 있어요. 자,
신풍 재질을 보고 신풍 제약회사에 납품하는 재질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오리엔트 전공을 보고 오리엔트 전공이 원래 이재명 지사가 오리엔트 시계에서 일해서 그건데 오리엔탈 전공이라는 조선주가 또 따로 있거든요. 네. 오리엔탈 전공에 가가지고 이거 오리엔트 전공 시계 회사라고 해서 또 엮여서 올리는 삼성 출판사 보고 삼성에서 만든 출판회사라고 하겠네요. 삼성제약과 삼성 출판사는 삼성 계열이다. 자 이거 모르시는 분한테 자꾸 장난질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지 마세요. 와 진짜 찾아보면 나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 하죠. 진짜 믿을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하지 마세요. 그 상관없고요. 아, 자, 그래서 일단, 저희 방송을 봐야 되는 일단 하지 마시고 올바르고 정확하게 아, 괜한 그 걱정일 수도 있는데 있어요. 네, 그 댓글에 감사합니다.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YG1은 YG와 전혀 관계가 자, 없는 그래서 자, 그래서 주가 수준을 보세요. 아까 제가 기계 업종들 주가 다 보여 드렸죠. 장기 이동 평균선 다 뚫고 올라갔죠. 자, 근데 YG1은 어디 있나요? 주가가 120개월선과 60개월선 밑에 있죠, 얘는. 그렇죠? 그리고 삼익 THK는 어디 있나요? 60개월선 밑에 있죠. 이거는 월봉입니까? 주봉입니까? 네, 다 월봉이에요. 무조건 다 월봉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그래서 설명 안 해도 월봉으로 아세요. 그래서 삼익 THK랑 YG1 공작기계는 아까 보여드렸던 기계업종의 주식에 비해서 시가총액도 작아서 중소형주로 분류가 되어서 대형주, 중소형주 이런 순서대로 가는 네. 그거의 순환매일 수도 있지만 제가 설명드린 기계업종의 주가가 먼저 장기이동평균선 다 뚫고 갔어. 그 다음에 공작기계 업종의 주가가 이제 장기이동평균선을 지금 뚫지 못했지만 후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설명을 드린 거죠. 네. 얘네들은 공작기계 업종들의 주가는 지금 아직 장기이동평균선을 못 뚫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뭐를 보는 거죠? 아까 기계 업종의 주가들은 이미 뚫었고 먼저 선발대로 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일본 공작기계 주문 그 지표가 좋게 나왔으니 우리나라 공작기계 주식도 확률상 이제 장기이동 평균선을 뚫을 가능성이 크겠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한번 말을 한 거죠. 이미 반영이 되어 가고 있다고 보진 않으세요? 전망. 아 그렇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아예 반영 안 된 거 없어요. 이제는.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아까 일본 공작기계 주문 그 수치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YG는 기본적인 스펙을 좀 얘기 드리면 이제 그 공작기계 중에서 예. 절삭 공구를 만들었죠. 절삭 공구. 절삭. 절삭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는 거. 잘라내는 건데 예. 여기에 그냥 이건 공구예요. 솔리드 타입이 있고 인서트 타입이 있어요. 솔리드 타입은 뭐냐면 나라고 몸체하고 일체형이 솔리드 타입이에요. 솔리드. 옛날에 솔리드 가수에서 그 지팡이 갖고 나오죠. 지팡이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8번 공이 달려 있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그냥 그 생각하세요. 일체형이에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드릴 그 생각하시면 드릴 예, 드릴 앞에 드릴 가시잖아요. 홈쇼핌 예. 보면 나오잖아요. 뭐 24가지가 있느니 뭐니 네. 거기에 일체형으로 생겼잖아요. 예. 드릴도 솔리드 타입의 하나고 엔드밀이 있어요. 엔드밀. 요게 드릴하고 비슷한데 뭐냐면 드릴은 구멍을 뚫는 거, 구멍만 뚫는 거고 날이 앞에만 있어요. 구멍만 뚫는 거기 때문에. 에, 에. 근데 엔드밀은 옆에랑 뒤에도 있어가지고 그걸로 깎아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비행기를 만든다. 단면을 깎아내야 될 거 아니야. 깎아낸다. 이게 엔드밀에서 그걸 깎아내는 거고 근데 그 구멍에다가 나사를 끼우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게 있는 게 탭이에요. 그래서 엔드밀 분야에서 세계 1위 그리고 드릴하고 탭에서 세계 3위. 요게 다 솔리드 타입. YG1은 솔리드 타입에서 강자예요. 네. 근데 얘네가 어디로 나가려고 하냐면 인서트 타입. 네. 인서트 타입은 뭐냐면 칼라라고 몸통하고 나뉘어져 있어요. 칼라를 팁이라고 부르는데 그 팁만 교체할 수 있어요. 근데 요게 더 고마진이에요. 시장도 넓고. 아, 그래요?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의 그 비상장 회사. 옛날에 워렌 버핏이 네. 갖고 있는 회사의 손자 회사가 된 대구텍이 여기서는 1등. 그래서 대구텍이 인지도가 높고 더 네, 연륜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대구텍의 인서트 제품이 더 비싸게 팔리고 YG1은 지금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조금 싼 가격으로 나가고 있어서 예. 아직은 마진이나 이런 게 대구텍에 못하지만 네. 어쨌든 솔리드 타입에서 확보한 G 플러스 알파로 예. 인서트 타입을 노리고 있다. 요거. 와 진짜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YG1. 그래서 YG1은 예. 양지원이에요. 양지원 원래는. 양지원. YG가 양지. 이 분이 회사를 설립할 때 YG가 아니라 양지원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자, 이 네.
절삭공구의 탑이지 예. 연예인의 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까 솔리드도 자. 말씀하셔서 무슨 뭐 가수들이 그러니까 만든 기계 회사인 줄 알겠어요. 연애로 연예계로 가는데 YG원은 그거다. 네. 그래서 지금 60개월선 밑에서 3개월 동안 횡보라고 있는데 예. 기계 업종이 달렸다 쉴 동안 예. 이제 공작 기계가 갈 차례가 왔다. 제가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경주마가 급등을 하면 3개월 정도 쉬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YG원이 지금 3개월 정도 쉬었어요. 네. 실핏줄이 좀 아물었어요, 경주마가. 지금 다시 경주를 할 수 있는 또 시작했어요. 상황이 온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노려볼만 하고. 신소장께서는 늘 월봉을 보시지만 전 일봉을 봅니다. 일봉을 봤을 때에도 최근에 한 두세 달 정도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기구 있죠. 예. 이런 급등을 한 다음에 기구 있는 게 좋아요. 기구 있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삼익 THK. 네, 얘는, 삼익 THK. 얘는 달라요. 보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원래 네. 60년대 줄을 만들어서 줄. 줄 뭐냐면 끌 같은 거 끌. 줄. 우리 끌. 손톱 닫은 줄. 아~ 그것도 줄이에요. 그걸 만들다가 삼익 쌀통을 만들어서 대박이 났어요. 쌀통이요? 옛날에. 자, 근데 이제 쌀을 소비를 안 하다 보니까 쌀통이 잘 안 팔리고 락앤락이 쌀통 만드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쌀통. 변신을 했는데 거기서 만든 게 특별한 기술이 아니요 특별한 봐요. 기술은 없었어요. 네. 그게 뭐 그때 무슨 쌀벌레가 없어지는 뭐 기술이라든가 요즘에 요즘에 보니 홈쇼핑 보니까 쌀통이 네. 인공지능 쌀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그 인공지능 쌀통이 아니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그냥 이제 삼익 쌀통으로 이름 알렸다. 그냥 네. 그거 저희 집은 필요가... 그냥 뭔가 포대기에 넣으셨었는데. 네. 아 근데 거기 그 벌레가 생기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이거는 그냥 이력을 알아들었고 네. 지금 사업을 이걸 뭐 이걸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니까 필요가 없고 네. LM 가이드가 주력이에요. LM 가이드. LM 가이드. LM 가이드 뭐냐면 직선 운동 시스템. 이걸 어디에 이용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컨베이어 벨트에서 박스를 직선 옮겨야 될 때 네. 아니면 반도체에서 네. 반도체 검사를 할 때 아. 반도체를 이렇게 직선으로 네네네,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죠. 직선으로 계속 움직이는 아. 그 어떤 자동화 시스템의 공장에서 꼭 필요한 게 LM 가이드. 직선 운동 시스템을 시켜주는 부품이에요. 이게 위치 결정을 해주는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LM 가이드가. 네. 그래서 이쪽에 한 축이 있고요. 그러니까 줄 판매라든가 쌀통 판매는 옛날에 그 이력들이고 지금 주력은 LM 가이드 한쪽이 있고요. 한쪽은 메카트로 시스템이라고 로봇을 만드는데 이건 뭐 가정용 로봇이나 로봇 청소기가 아니라 산업용 로봇이. 이것도 직선 운동 시스템 LM 가이드를 기초로 해서 로봇에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뭐 다관절 로봇이라던가 이 산업용에서 필요하잖아요. 산업용 로봇에 반드시 그쵸? 필요한 뭐 제품을 다음 단계로 옮긴다거나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에요. 네. 관절 운동을 이용해서 옮긴다거나 직선 운동을 이용해서 옮긴다거나 네. 상하 운동이나 이런 네. 거 뭐 직교 좌표 로봇이라고 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좀 틀리죠. 네. 걔네 막 개를 만들잖아요. 거기도 관절 운동한 로봇을 걔네는 만들어서 산업용 로봇이라기보다는 좀 달라요, 걔네는. 아니, 관절이 있는 로봇이잖아요. 관절이 있는 로봇으로는 공통점을 볼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스턴 다이 특별히 투자 의견에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니었어요. 네. 그냥 넘기시 아무 상관없어요. 네. 다이내믹스는 좀 다르잖아요. 보셨죠? 아니 다르다고 생각 안 하지. 발로 막 차도 일어나는.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전투용 로봇이나 그런 네. 화재에 들어간 로봇이고 네. 얘네는 산업용 로봇 안정적인 근데요, 거 사는 거예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네.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삼익 THK는 최고가를 4월 30일에 16,500원을 찍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박스권도 아니고. 그래서 좀 부담이 되는 차트이긴 해요.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같은 업종 내 네. 같은 종목 대비했을 때 주가 하락폭이 좀 큰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아직 이동평균선들을 밑에 깔고 있어서 괜찮은 네. 것 같고요. YG원이 좀 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자 보세요. 작년 1분기에 매출액이 956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억 적자였거든요. 네. 이번 연도 1분기에 996억 매출은 조금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68억 흑자로 돌아섰어요. 맞아요. 영업이익 흑자가 네. 완전 다이나믹하게 일어난 그러니까 이 YG원은 이런 분들이 좋아하세요. 네. 공격적이신 분들. 이게 왜 이러냐면 공작기계 수주 지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도 있는데 네. 이 회사 CEO분께서 네. 엄청나게 경영을 공격적으로 하셔서 그래요. 이렇게 돼요. 이분은 적자가 나도 투자를 해버려요. 그때 몸을 움츠리지 않으시는 분. 약간 저랑 비슷하신 분. 예. 그러니까 과감하게 불안기인데 막 네. 불안기인데 투자를 해버려. 네. 그럼 적자가 확대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위험한 낭떠러지 끝까지 갔다가 아니면 도죠. 예. 낭떠러지 끝까지 갔다가 네.
제임스 딘처럼 살아나잖아요. 제임스 딘 뭡니까? 그럼 갑자기 하늘을 날아가요. 아,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 갑자기 앨런 머스크예요? 그러니까 한 번 오를 때는 화끈하게 올라버리고 예. 한 번 시장이 꺾이면 완전히 골로 빠져버려요. 네. 그러니까 자. 그런 거를 감안하고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불을 타야 된다. 불을 타면 되고 3ETHK도 네. 2016년에서 18년에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계업종, 기계업황은 사이클을 많이 타고 지금같이 완전히 코로나19로 죽었다가 그렇죠. 예. 경기가 확 살아날 때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세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평탄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아예 손을 대지 마세요. 네. 평탄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소비재 하시면 돼요. 소비재. 네. 음식료 이런 거 하시면 되고 물론 음식료도 중국 영향받아 사이클이 크긴 한데 어쨌든 3ETHK랑 이런 거는 지금 회복되는 사이클. 아까 기계업종들 주가 보여드렸죠. 먼저 선발대로 갔기 때문에 공작기계가 이제 후발대로 갈 차인데 기계업종만큼의 다이나믹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3ETHK가 예. 조금 오른 폭을 그대로 버리긴 했지만 네. 아직 시세가 살아있어요. 아직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YG1 탑픽 3ETHK2 네. 두 번째 뭐죠? 투스? 하여튼 그걸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어가 생각이 안 나요. 두 번째. 뭐 어떤 게요? 두 번째라는 영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넘어가 주세요. 세컨드? 네. 아 모르겠어요. 투스. 어떡해요. 네. 자, 여러분 공작기계 업황을 공부하시려면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계 1타 강사 신일섭 소장과 함께 하신다면 아주 쉽게 해석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투자 아이디어도 찾을 수 있고요. 오늘은 공작기계 관련해서 YG1과 3ETHK를 특별히 마지막으로 살펴봤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